뭐야? 제이나! 후회하게 해드리죠. 등 뒤를 조심해. 기술까지 붙어주면 참 좋겠다. 섬광이나 비삼자는 비밀 써지기 전에 없애줘. 섬광 마차에 막 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섬광은 마차에 막혔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정말 애매하네. 일단은 가기 전에 비삼자는 모든 그거 다 먹는 거 맞는데 마차는 아니 섬광은 마차에 막혔던 걸로 기억해. 비삼자가 다 이겨 비밀은. 그 비삼자는 비밀 다 이겨 뭐든. 이거는 이득인데? 엄청난 이득인데? 비밀도 못 걸고 저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네. 88뱅클도 아니고 66이면 그냥 무시해도 될 만한 수준인데. 비밀 걸면서 마이페이스 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 거미. 거미. 이 친구는 내기고. 한번 가볼까? 난 비밀 결사 소속이야. 이런, 늦어버렸어. 아, 거미 훌륭해. 제발 마차 아니길. 진짜 제발 아니길. 이렇게 된 이상 달리기다. 켈레드족은 이제 사장 됐어요. 못 써. 같은 어그로 형식인 대긴 비밀법사한테 잽도 안 돼. 이제 패치스가 없어가지고 사실 어그로 덱은 딱 그거야. 다 좋은 어그로 덱인데 누가 더 빠르냐 그것 때문에 죽는 애랑 사는 애가 생기는 건데. 패치스 있을 땐 켈레도적이 빨랐다가 아 켈레덱들이 빨랐다가 패치스 없어지자마자 비밀법사 빨라지니까 바로 비밀법사가 1티어로 올라오잖아. 정리한다. 정리한다. 크크크. 이래서 쫄았지? 우리에겐 비밀이 많아. 등기벌 갈았습니다. 마차로구나. 하지만 카드를 뽑지. 냉혈.
얼방 안 걸리면 리로이로 딱 킬이네. 반딧불 연경으로 좋고 1턴에 4개도 좋아. 고마워. 오, 불기둥을 되게 넣었어. 발견이 아니라 아무튼 이겼고. 반딧불이 흑마전에서 특히 좀 좋아. 1턴에 내기에 모독각이 잘 안나와서. 우리들이 쓰던 패치스나 칼다리 강도는 그냥 한방인데 얘네들은 고리랑 모독에 바로는 안 죽어서. 저 불기둥 왜 넣었지? 멀룩기사 이기려고 넣은 건가? 반딧불 하나 뽑고 캐모 어떤 거야? 안 돼. 안 돼. 저 비밀법사 저렇게 빨른 애들이 계속 있는데 여기서 더 무겁게 한다고? 말도 안 돼. 초코 카드를 더 넣으면 모를까. 아, 법사 할 때 진짜 멀리가 너무 어렵다. 평소면은 선처님이 이 정도 들고 간다고 쳐? 근데 지금 다 갈아야 돼. 기습이 없어서. 망할. 자, 1턴에 내가 선턴이라서 저게 뭔지 예상할 수가 없네. 아차폭론인데 후턴이면 폭론이겠거니 하는데 선턴이라서 생각을 할 수가 없구만. 마차였으면 좋겠다. 뿅. 고마워. 좋았어. 좋았어. 캐주얼 스타트 이 정도면 키린스터 나와도 한 방에 썰려. 얼음하세? 지금 기습 나와주면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은데 말이지. 폭룬 좀 고쳐졌으면 하는 점이 있는데 천보에 맞으면은 솔직히 명치에 데미지 안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 실례합니다만 지금 불타고 계십니다. 이것도 맞차려나? 폭룬이네. 길레니아스 출신의 남자가 있었어. 상대 패가 없다 그래도. 그 천보가 어떻게 되냐면 그 천보 하수인의 체력에 따라 들어오는 데미지가 달라. 그러니까 하수인 자체한테는 안 들어가도 난 발레라가 더 좋아. 아, 쟤도 설마 불기둥 있지 않게 대안각인가? 아니네. 불기둥 없겠지. 잠재력을 일깨워라. 잠깐만. 필드에 4, 3, 12, 14? 14 더하기 6, 20. 절개만 찾으면 일단 끝이네. 박물관으로 가야.
1번 작전 실패. 만나리라. 아니 나 마음가짐 찾으면 모르겠다. 어? 여기서 절개 제발. 왜? 꽉 차버렸잖아. 꽉 차버렸잖아 아주 그냥. 연구 두 장 있으면 죽지. 연구 두 장만 아니면 살지. 조건, 얼음 방패가 없다. 그리고 연구 두 장이 아니다. 찾지 마라. 찾지 마라. 이상한 거 찾지 마라. 얼방 찾지 마라. 생성됨. 지능을 뽑았다는 거는 당장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거네. 얼방이겠네 저거는. 위험한데. 이번엔 당신에게. 아, 빙다리 허세였어? 시기 사쿠라네. 사쿠라였어? 아 그만 보고 싶다 비밀법사 진짜. 아, 니네 지겹지도 않냐. 뭐 씨 만나면 다 이거야. 아 전스 안 들고 갈래. 폐가 너무 구리다. 훨씬 괜찮아졌는데. 기습 정도까진 있어줘야 된다고? 법사는 대충 폐 괜찮으면 도적 이기기 쉽겠지만 도적은 폐가 완벽해야 겨우 이기는 수준이라. 탈러스 없는데 만들 가치 있나요? 오리지널 전설은 만들 가치 있지. 문제나. 한번 가볼까? 한번 가볼까? 이거는 상대가 다음 턴에 수습생 내는 거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거야? 어차피 다음 턴에 유언 나가는 거 확정이니까. 아,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기 긁어 놓고 얘를 잡고 이렇게 교환. 아니. 그리고 유언이 또 나왔네. 괜찮은데 이번 패는? 탈로스 쓰는 덱이 이 덱밖에 없지 않나? 탈로스는 역사적으로 너무 많은 덱에서 쓰여가지고 술사도 쓰고 혼수차랑 같이 법사도 썼었고 얼방법사? 비밀 걸겠다는 거면 마차? 폭룬? 뭐든 상관없어. 친구, 아, 내기도 깜깜한 거 좋아하나. 명치의 사뎀 하수인 자르기 자르기다 진짜. 난 배달부보다 배달부도 문제인가? 깜깜한 거 좋아하나. 비상학자가 좀 문제인 것 같은데. 패스런도 잘 하게 만들어가지고 저거
어, 못 봤다. 신비한 진행 태고의 문양이네. 나오는 순간 내가 뭐 가르쳐가지고 이미지가 바로 잘렸었지? 나는 마차라고 생각해. 와씨. 아 똑똑하네. 이것도 한 장 넣더라. 근데 아직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당할까 싶었는데. 이번엔 진짜 마찬가지 보다. 물론 한 대 맞고 변이 물약 아루넬 함께 적을 파멸시키자. 마차로 사라질 거면 혼자를 버리는 편이. 아 여기 냉혈 있으면 지금 템포 올릴 수 있는. 그 점도 맞다. 얼마든지 차지하기만 하면. 야 그래도 불리한 상성 딛고 꾸역꾸역 이겨서 등급은 계속 오르고 있어 별은. 아 근데 진짜 만나기 싫다 비밀법사는. 솔직히 상대는 마음 편히 그냥 명체에 달리기만 해도 승률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데 불합리함을 참을 수가 없구만. 또? 지겹지도 않니? 아우 진짜 얘네 죄다 법사판이야? 미라클로 양꾼 이기기 너무 힘든데 정상인가요? 정상이에요? 사냥꾼 안 좋지 상성이. 지금 도적한테 상성 좋은 덱이 흑마 사제 정도네. 근데 법사만 만나고 있어. 몰록기사 승률 1위를 하면 왜 몰록기사는 안 하지? 잘 생각해. 잘 생각해. 아, 이거 다음 턴이 조금 삐끄덕인데 오른쪽에서 반딧불 정령 정도 붙어주면은 편할 것 같다. 남는 코스트 뭐 하실 겁니까? 지금 볼 타고 계십니다. 한 발짝만 좋아. 제니어스 출신의 남자가 있었어.
법사 카운터 덱 짜주면 안 돼요? 도적으로? 법사 카운터 덱 도적으로 짜기에는 비삼자 넣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법사만 잡을 거야? 지금 이럴 때는 진짜 법사 카운터 덱 해서 꿀 빨면 되겠다. 근데 도적으로 카운터 치기 좀 어려울 것 같아. 어렵지 않냐? 어려울 것 같은데? 폭룬? 지금 대처는 너무 소극적이었나? 그냥 몸으로 정리하고 냉을 명치치는 게 그러면 알루네스 못차게 할 수 있었는데 없네 어차피. 왠지 뱅크리 또 연기용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가라 뱅크. 변이 물약이었으면 좋겠다. 걸어방? 마차? 알게 뭐야. 어? 솔직히 지금 비삼자 지금 두면 괜찮을 것 같아. 지도는데? 법적 법 이거 쳐놔야지. 어 잘한다. 그 부분은 잘했어. 얼방이군요. 얼방이군요. 이걸로 잡을 수도 있었는데 마차까지 확인하려는 마음에 유성? 지금 리로이는 괜찮다. 명치 압박도 주면서 엠마 너 왜 이렇게 소극적이야? 어 이번 게임도 이긴 듯하구만. 지가 빨라 봤자지. 나가 임마. 그렇지. 야 비삼자 안 넣어도 잠깐만 지금 내가 승률을 한번 확인해보겠어. 트랙오봇으로 법사전 승률을 보자. 최근 24시간 것만 보면 되겠지. 어제 안 했으니까 스탯 클래스 로그 법사전 6승 4패 승률 60% 안 넣을래? 승률 60%인데 굳이 넣어야겠니? 만날 때마다 짜증은 나지만 이기잖아. 됐어 그럼. 드디어 흑마 법사군. 왠지 이제 윈 흑마가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 기습을 들고 가볼게. 요건까지? 법사 많아지고 그러면 얘도 짜증나가지고 큐브가 안하고 비법할 것 같은데. 아니 윈이 흑마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역시 내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 잠깐만 여기서 동동 요 하면은 상대가 할 게 있으려나? 아무리 생각해도 큐브 흙 돌릴 그건 아니야? 법사 때문에? 그러면 미니 흙이겠지? 맞췄지? 개이득이지? 영불만 쓰지 마라. 말체자르 플러스 영불
그 공부는 쓰지 마라. 공짜잖아. 공짜잖아. 야, 큐북 이렇게 멸종하는 거냐? 비법 때문에? 오케이 아바드. 창창창. 깜깜한 거 좋아. 공포의 뭐 악마 군주 어쩌고 저쩌고 그 녀석이 조금 거슬려. 그래서 이 체력자리를 잔뜩 내놓고 탈로스는 아껴보자. 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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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이. 얘한테 지금 낼 만한 도발이 사로나이트 밖에 없지. 로다는 칼브랑 기습이 있으니까 기습으로 하나 자르고 칼브로 하나 자르고 명치 파박팍 파박팍 파박팍. 혼자? 3, 4, 5, 6, 7 딱땜 딱패 딱행동. 이 친구 분내기. 3급 5급에서 5급 3성? 4성? 방송 긴지 1시간 40분 만에 3급 빠르다. 빨라